네, 그룹 방탄소년단의 V가 멤버 중 마지막 주자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. 걸그룹 뉴진스 신드롬을 이끌어낸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협업해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. 오주현 기자입니다.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V가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을 발표하며 공식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슬로우 댄싱은 1970년대 소울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팝 R&B 곡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방탄소년단 속 V의 모습과는 다른 한층 자연스러운 모습을 강조했습니다. 무대 위에서는 되게 화려했지만 화려한 요소를 이번에는 좀 덜어내고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색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한 앨범입니다. 7명의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마지막 솔로 주자로 나선 V. 걸그룹 뉴진스를 탄생시킨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V가 함께 작업해 더욱 가요계에 이목을 끌었습니다. 첫 솔로 앨범의 제목인 레이오버에는 경유하다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처럼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지난 날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. 돌아보고 최종 목적지까지 되새기는 시간도 될 수 있겠죠. 저 이번 솔로 앨범이 저희 최종 목표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인 정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솔로 싱글 세븐은 7주 연속 빌보드 차트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. 뷔가 지난달 선공개한 곡인 러브 미 어게인도 공식 솔로 데뷔 전부터 빌보드 핫100 진입에 성공하며 방탄소년단의 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.